아, 지금이 그 일요일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그 노벨상 이야기 여기부터 이제 할 차례죠. 아인슈타인은 1910년부터 꾸준히 노벨상 후보로 추천되었고, 1922년 마침내 수상하기까지 건수는 점점 증가했다. 1910년에서부터 1914년까지 추천 대상은 거의 전부 특수상대론이었고, 이때 노벨 재단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관련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 아직 실험적 검증이 되지 않았다거나 노벨의 유언대로 인류에 큰 공헌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심지어는 물리학이 아니라 철학 이론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1922년부터 꾸준히 그 노벨상 후보로 이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나 그 노벨 재단에서는 그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아인슈타인에 대한 그 얘기가 많아졌지만은 노벨 재단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인슈타인은 그 받을 자격이 못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것은 물리학이 아니라 철학 이론의 물리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철학 이론이라는 것에 더 가깝다. 그래서 그 노벨 재단에서는 상당히 그 아인슈타인의 노벨상을 처음에는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15년에서 1919년에는 대부분 특수 일반 상대론으로 지명되었지만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아인슈타인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마련한 건 1919년 브라운 운동 관련 건이 처음이었다. 당시 노벨 물리학상 및 화학상 후보가 모두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시상의 완결성을 위해 아인슈타인에게 브라운 운동으로 상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 아렌이우스에게 특별 보고서를 주문했고, 그는 아인슈타인에게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론 이외의 업적으로 상을 주는 건 이상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지명자들 또한 대부분 상대성 이론으로 지명한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눈도 이상할 것이 뻔했다. 아레니우스. 스판테 아레니우스. 스판테 아구스트 아레니우스는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이다. 그러네요. 1920년에 결국 에딩턴의 개기일식 관측 보고서가 나오면서 아인슈타인, 그 중에서도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지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검증도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었다. 결국 노벨상 위원회는 1921년 상대성 이론과 광전 효과에 대해서 각각 특별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위원회에서는 굴스트란드가 상대적 이론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아렌이우스가 광전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곳에서 굴스트란드는 상대성 이론의 주요 예측들을 나열하고는 수성의 세차 운동과 에딩턴 실험 등 기존 실험들이 충분히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을 모아 상대성 이론의 예측들이 검증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 굴스트란드는 상대성 이론이 순전히 믿음의 영역이라 주장했고 개인적으로는 상대론에서 오류를 찾으려고 혈안이었기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줄리 만무했다. 한편 아레니우스는 플랑크가 이미 1918년 양자론으로 상을 받았으므로 다시 비슷한 분야에서 상을 주기 곤란하다고 피력했고 또한 광전 효과가 양자론의 핵심적이라거나 원자 현상의 설명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부정했다. 결국 1921년 노벨 물리학상에 적절한 후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상은 다음 해로 유보되었다. 당대 노벨상 위원회는 실험과학자 내지 실험주의자들로 꽉차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론 물리학이 홀대되는 기조는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론 물리학. 이론 물리학이 그이 노벨 재단의 그 심사위원들한테 홀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1922년은 지명이 더 많아졌고 굴스트란드가 상대성 이론 오신이 광전효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굴스트란드는 사실상 전연의 요지를 반복했으며 오신의 경우 사실 당시 스웨덴에서 몇 안 되는 상대성 이론 지지자였지만 국내에서 상대성 이론이 얼마나 논쟁거리였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에게 시상할 찬스를 놓쳐선 안 되었기에 고민 끝에 다른 시상 후보였던 보어와 함께 양자론으로 엮어서 동시 수상을 하도록 유도했다. 오신은 광전효과를 아인슈타인의 법칙이라고 소개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어조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프랑크의 법칙이 물리학계에서 거의 배격당할 때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이 얼마나 양자론이 발전에 중요했는지 그리고 보어의 원자론이 일정 부분 아인슈타인의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오신이 잘 짜인 전략으로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는 보어의 원자론과 함께 묶여 1921년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다. 굴스트란드는 또한 상대성 이론이 수상 대상이 아닌데 나름 만족할 수 있었다. 아레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시상 연설문을 작성했다. 아레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시상 연설문을 작성하였다. 오늘날의 물리학자 중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만큼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논의는 그의 상대성 이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식론에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철학계의 뜨거운 논란 주제가 되어왔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이 전적으로 이 이론을 칭송한 한편 저명한 철학자 파리 베르그송이 이 이론에 의의를 제기한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의 이론은 전체 물리학에도 영향을 미치며 현재 엄격한 검증의 대상입니다. 아레니우스는 아인슈타인이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상대성 이론이라 여기고 있었고 실제로 불황운동이나 광전효과라는 상을 주기 아깝다고 여긴 듯 하나 그의 표현은 당대 상대성 이론이 세간에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물리학 이론이기 이전에 인식론의 영역으로 보여준다. 1922년 11월 10일 베를린의 아인슈타인에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되었다는 전보가 갔다. 하지만 그때 아인슈타인은 베를린이 아니라 부인 엘자와 함께 일본행 배에 타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에 관한 대중 강연을 하고 1923년 3월에 돌아왔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전처 밀레바와 1919년 이혼한 과정에서 노벨상 상금을 밀레바한테 모두 주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노벨상에 대해 꽤나 확신하고 있어서 그에게 뜻밖의 소식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9월에는 동료였던 라우에가 아인슈타인에게 12월에 유럽에 있는 게 좋아 라고 편지를 썼는데 당연히 노벨상을 받고 받는다고 넌지시 알려준 거지만 아인슈타인은 굳이 일본으로 떠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이 당시 유럽의 정세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이 그 하나로 여겨진다. 1922년 6월에는 아인슈타인의 유대인 친구이자 정치인이었던 발터 라테나우가 극단적 국소주의 세력에 암살당했는데 그만큼 당시 독일에서는 반유대주의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이 노벨상을 받으면은 그 상금을 이혼한 그 부인 밀레나한테 주겠다, 밀레바한테 주겠다 이렇게 평소에 말을 자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그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아주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상을 노벨상 받기 전에 훨씬 전에 전서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벨상을 받으면은 그 상금을 전부인 밀레바한테 전부 주겠다. 아니 이렇게 평소에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편 노벨상 상금을 받으면 수상 대상에 관한 해설 강연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암묵적인 원칙이 있는데 첫째로 수상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둘째로 스톡홀름에서 진행해야 한다. 셋째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수상한 업적으로 강연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모두 지키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은 수상 7개월이 지난 1923년 7월 11일에 스웨덴의 에테보리에 가서 상대성 이론을 강연했다. 사실 아레니우스가 아인슈타인에게 강연 요청 편지를 보내면서 상대성 이론으로 강연해 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고, 아인슈타인은 그대로 강연 주제를 상대성 이론으로 정해버렸다. 아레니우스에게 강의록을 전달받은 노벨재단 내부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지만 승인을 이미 해준 상황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강의를 재단이 누가 통과시켰냐며 격분한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결국 시상식에서 이루어진 강연이 아니어서 광전효과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그 예테보리에서 노벨상 강연을 하면은 아인슈타인 모습입니다. 이게 1923년의 모습이죠. 아인슈타인이 연단에 나가서 이제 학계 관계자 여러 명을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하는 겁니다. 한편 아인슈타인은 8차례 노벨 물리학상 후보를, 한 차례 노벨 화학상 후보를 지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해당 노벨상을 수상했다. 1919년 막스 플랑크, 1918년분 191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24년 구스타프 헤르츠, 192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26년 아서 콤프턴, 192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29년 카를 보슈, 1931년 노벨 화학상 수상, 1932년 1순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193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2순위 에르빈 슈레딩거, 193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33년 에르빈 슈레딩거, 193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40년 오토 슈테른, 194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이지도 라비, 194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45년 볼프강 파울리, 194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54년 발토 보테, 195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록.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했다는 어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은 난해하지만 심술궂진 않았다. 이 말은 이제 1921년 4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상대성 이론이 성공적으로 증명된다면 독일은 내가 독일인이라고, 프랑스는 내가 전 세계 시민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내 이론이 틀렸다고 증명된다면 프랑스는 내가 독일인이라고, 독일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1922년 4월 6일 소르본 대학교에 보낸 편지에서 결국 아인슈타인은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했다. 우주 상수를 도입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이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비렉, 당신은 자신을 독일인과 유대인 중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아인슈타인, 둘 다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사람으로서 보고 있으니까요. 확실한 것은 민족주의는 소아병과도 같으며 인류의 홍역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실베스터 비렉의 1929년 10월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삶은 자전거 타기와 같단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하거든. 1930년 2월 5일 아들 에드와르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된다. 계속 달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평범한 지성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이 평범한 지성은 상투적인 편견에 맹목적으로 굴복하길 거부하고 대신 씩씩하고 정직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한 사람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못됩니다. 1940년 3월 19일 뉴욕 시립대학교의 철학과 명예교수인 모리스 라파엘 코엔에게 버트런드 러셀이 강사직 임명을 변호하며,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립이다. 1941년에 출판된 과학과 종교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립이다. 세상을 사는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 따위는 없다고 믿거나 그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직권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적인 마음은 충실한 하인입니다. 우리는 하인을 기리고 그 선물을 잊어버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독일군이 원자 폭탄 제작에 실패했다는 걸 알았다면 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겁니다. 1947년 3월 10일 언론사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하지만 너무 늦었다. 독일군이 나치 독일군이 원자 폭탄 제작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원자 폭탄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뉴스위크 지와의 인터뷰에서 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이 진실과 지식의 심판자라고 가정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는 신들의 웃음소리에 파멸했다. 1953년에 출판된 레오백 평전에서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가장 미련한 짓이 아니며 중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1979년에 출판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인간적인 모습에서. 하지만 삶의 일상생활에서 예정되어 있던 순서가 방해받았을 때 우리는 망망대해서 어디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초라한 널빤지에 올라탄 조난자들처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보다 쉬워지고 더 이상 실망할 게 없습니다. 1945년 4월 26일 나치를 피해서 온 피난민들을 돕던 자녀를 잃은 의사 부부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인간의 측면에서 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 모르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막대와 돌로 싸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949년 알프레드 웨이너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을 불구로 만드는 것은 내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최대 악입니다. 이 악 때문에 우리 교육체계 전반이 고통을 겪고 있다. 과장된 경쟁을 벌이는 태도가 학생들에게 주입됐고 그래서 학생들은 미래 직업을 위한 성공을 숭배하게 됐다. 이런 악을 제거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체계를 동반한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가 소유하며 계획된 방식으로 이를 활용한다. 생산을 사회의 필요에 맞추는 경제, 교육경제는 일감을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배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개인의 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의 힘과 성공을 칭송하는 대신에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신장하고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을 자신 속에 심으려 시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미국의 사회주의 잡지 먼슬리 리뷰 창간 후에 기고한 왜 사회주의인가에서 발췌했다. 이 시대의 중대한 문제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평화는 힘에 의해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로서 성취될 수 있다. 이게 참 그 순진한 말이죠. 이게 그 아인슈타인이 순진한 말을 한 겁니다. 이게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해란 것은 너무나 그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뭐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뭐 평화 이런 거는 모래성에 쌓은 누각과 같다 이런 사상 누각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적이 얕볼 수 없게 그렇게 아주
힘을 튼튼하게 기른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를 논하고 화해를 논해야지, 힘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를 논하고 화해를 논하는 것은 그 모래밭의 사상 누각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그 아인슈타인이 참 순진한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악한 자들을 다만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사상가 에드먼트 버크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칼 포버도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려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 라는 미묘하게 비슷한 말을 남겼다.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준다. 1922년 일본 최고의 호텔 직원에게 팁 대신 작성해 건넨 메모.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1922년에 일본 어느 호텔에 머물면서 호텔 직원한테 이렇게 이런 메모를 작성해서 팁 대신 줬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 말을 다른 걸로 생각한다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근검 전략에서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살지만은 걱정 근심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재벌은 부자이지만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 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은 정말 이러다가 뭐 조금이라도 이 경제가 하락이 되면 걱정이 태산 같아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걱정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근검 전략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대한민국에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은 정말 경제가 하락했다고 하면 엄청난 빠르게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말이죠. 삼성의 직원이 얼마입니까? 뭐 4만 명, 5만 명 뭐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생산 직원만 그렇게 된다니까.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 직원만 4만 명, 5만 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뭐 연구소 연구원들, 그다음에 뭐 간부들, 사무 직원들 이런 사람까지 겹치게 되면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하면 삼성전자 직원이 한 10, 뭐 아무리 못해도 8만, 9만, 거의 10만 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봉급날이 갖고 와봐요. 직원들 봉급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겠는가. 그러니까 이 계속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력을 게을리 한다든가 해서 이 경제가 하락되기 시작한다면은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몰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산이 크면 골이 깊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일수록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매일
봉급을 줘야지, 예? 밥 먹여줘야지 이러는데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우주의 원리가 아름답고 단순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론이 경험으로도 귀납적으로 기인한다고 믿는 이론 물리학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 이론이란 단순히 관찰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아니라 관찰로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아주 복잡하고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과정이라는 뜻이다. 기술의 진보는 마치 병적인 범죄자의 손에 든 도끼와 같다. 리뷰엉이가 영상을 표절한 유튜버를 고발한 영상에서 언급된 어록이며 이 어록에 대해서 AI를 도둑질에 사용하는 이런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이네요 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노아 AI 표절 사건 참조 이렇게 했네요. 1917년 하인리히 장고에서 보낸 편지 중 발췌. 가짜 명언들도 상당히 많다. 꿀벌이 때려 죽는 벌집 붕괴의 증후군이 번지자 흔히 꿀벌이 사라지면서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한다는 말을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설이 인터넷 등에 떠돌기도 했지만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어떤 어록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도시 전설 팩트체크 사이트인 스노프.com에서도 거짓으로 판정이 났다.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은 복리다 라고 했다고도 알려져 있으나 아인슈타인 본인의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라는 명언 또한 나라를 불문하고 자주 돌아다니지만 그는 하지 않은 말이다. 말의 요지 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그가 말했더라도 아인슈타인은 심리학자도 아니다. 특히 원문은 인센티 즉 그냥 미친 시다 정도의 추상적인 의미지만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멋대로 전문 용어처럼 정신병을 남발해서 정신병자나 병리적 증세를 가볍게 정신병 니꼴 나쁘다로 일축하는 논리에 가까워졌다. 당연하지만 이는 정신병 증세가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환자에 대한 비하로 보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중매체에서 상대성 이론과 뉴턴 역학의 관계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뉴턴을 극복했다는 식으로 표현한 글들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이 뉴턴을 풍자하는 시도 있다.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뉴턴을 찬양하면서 남긴 시에 대한 대국연 패러디 시이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에 숨겨 있었네. 신이 가라사대 뉴턴이 있으라. 그러자 모든 것이 광명이었으니 알렉산더 포프 원작 시. 끝이 아니었음에 악마가 호하고 있으며 아인슈타인이 있으라. 그러자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으니 존 콜링즈 스콰이어의 패러디 시. 타임머신을 이용한 시간여행 혹은 핵무기를 소재로 하는 영상 매체에서 종종 언급된다. 상대성 이론과 시간여행의 상관관계, 원자폭탄 개발 당시 일화에 따른 영향인 듯.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정광태가 1983년에 발표한 1집에 아인슈타인이라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었다. 시간여행을 다룬 대표적 영화인 백투어 퓨처 시리즈에서도 타임머신의 발명자인 에밋 브라운 박사의 애완견 이름이 아인슈타인이다. 뭐 2002년작 영화 타임머신에서 극도입부에 살짝 언급된다. 타임머신을 발명한 극중 주인공과 편지로 교류하는 관계인데 극중 시점에서는 특허청 직원 시절이라서 아직 주류학계의 주목은 받지 못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친구가 왜 그런 듣보잡이랑 상대하냐라고 나무라지만 주인공은 아인슈타인은 천재이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물이라며 다른 이들보다 앞서 그의 재능을 인정해준다. 그리고 미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필립 글래스는 아인슈타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오페라 해변의 아인슈타인을 작곡했다. 현대 예술사의 길이 남을 아방가르드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필립 글래스. 이거 현대 그 클래식 음악 작곡가네요. 필립 글래스.
아직 사망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 생존에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 특이한 거는 불교, 종교가 불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지만은 종교가 불교라고 되어 있네요. 이 필립 글래스에 관해서도 언젠가 내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코멘드 앤 컨더 레이 레드 얼럿 시리즈에서 아인슈타인이 타임머신 개발자로 등장. 아인슈타인 레드 얼럿 시리즈 참고.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에서 스탈린에 의해 소련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습이 나왔으나 알고 보니 외모만 같고 백치인 배다른 동생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다. 롱맨 시리즈 만나기 근원 닥터 와일리 폴 레임은 아인슈타인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성량은 정반대 뭐 이렇게 나오고 허영만의 만화 꼴에서는 지식은 갖춰서도 인덕은 갖추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며 아인슈타인이 무표정하게 시발리라고 말한 장면이 있어서 짤방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것도 나왔고 라이트 노벨 문제아 시리즈에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지 않으면 세계 멸망에 준하는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인류사 유지를 위해 성조기와 함께 소환됐다고 한다. 히틀러가 되었다 해서는 히틀러가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자 원 역사와 달리 독일에 머무른다. 그리고 우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핵무기 연구를 한다. 마침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지만 핵무기가 가져올 결과에 겁을 먹고 히틀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이후 죄책감에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고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니체 프로젝트에 참가를 거부한다. 논란. 밀레바 마리치 기어 논란.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또 분량이 많네요. 그래서 그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이거를 계속 리딩을 한다고 하겠는데 이 분량이 많아서 여기서 중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10월 1일? 10월 1일 날 이제 내가 또 시간이 있어요. 그 10월 1일은 임시 공휴일이니까 그때 10월 1일 날 내가 또 녹화를 여기서부터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